자, 반갑습니다. 쾌이사전 볼타입니다. 저희 저번 출근하는 남자 1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이 대망의 추첨날입니다. 일단 메모리가 와장창 쏟아질 텐데 이번에 이벤트를 응모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무려 1719명. 사실 이 쾌이사전의 이벤트 규모가 점점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메모리 상품이 이번에 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 명 총 8분을 나눠서 한번 추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펌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양식에 작성을 해주신 분이 총 1719명이에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최첨단 추첨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추첨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추첨은 클레보 클라스 XRGB 3200MHz 클럭 8기가짜리 1개 단품이에요. 두 분께 한번 증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기를 틀고 파일을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1719명.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는 저도 미처 예상은 못했어요. 어쨌든 일단 8기가짜리 단품이에요. 듀얼 채널 아닙니다. 첫 번째는 두 분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자, 과연 누굴까요? 1701번 그리고 65번. 아, 축하드립니다. 자, s-0539019153gmail.com 네, 그리고 m-in0827네이버.com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16기가 8기가짜리 이번엔 두 개예요. 듀얼 채널입니다. 첫 번째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보다 두 배로 비싼 걸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RGB가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클라스 XRGB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두 명이 줄었죠? 1717명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두 명을 체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클라스 XRGB 8기가 8기가 그러니까 듀얼 채널 총 16기가예요. 갑니다. 3, 2, 1.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139번, 1150번. 와, 번호가 되게 겹쳐있어요. 붙어있어요. 자, p-0794@naver.com n-iimpact@gmail.com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직까지 추첨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자, 이제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 볼트 XR, 볼트 XR, RGB가 아니죠. 네, 그냥 볼트 X 클럭이 3200이네요 근데 이번엔 용량이 더블입니다. 16기가짜리 단품 두 분, 그리고 16기가 총 32기가 두 분이에요. 거의 저희가 이번 이벤트에서 걸게 되는 메모리 용량이 거의 100기가에 이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과연 볼트 X 행운의 주인공, 총 이제 4분 남았죠. 어느 분들이 받아가실지. 참, 이렇게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이런 이벤트 자주 하는 채널은 저희 채널밖에 없어요. 자, 두 분 또 세팅을 하고요. 바로 갑니다. 3, 2, 1. 자, 과연 누구 1685번, 402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p-girl81hotmail.com 그리고 s-zk136naver.com 축하드립니다. 16GB예요. 네, 보기 힘든 메모리입니다. 어쨌든 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대망의 가장 높은 메모리 용량 32GB 두 분. 과연 어느 분이 되실지. 자, 다시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최신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아, 최신 노트북까지는 아니고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최신 추첨기의 성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 보이시죠? 두 명이 또 빠졌어요. 1713명입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뭐 구호라도 한번 외칠게요. 마지막이니까. 저희 출하남 많은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구호는 출하남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출하남 파이팅! 3, 2, 1. 과연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1338번, 1348번. 와, 이것도 이번에 숫자가 많이 좀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작이 아닙니다. 랜덤이에요. 공정하게 뽑고 있어요. a-876naver.com w-f877gmail.com 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출연하면서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출하남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제가 좀 더 높은 수위의 그런 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K선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출연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